시작하는 아기들 우리 엎드려 있을 때 많은데 보시면은 이렇게 척추 가운데가 똑바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쭉 손가락 두 개 사이에 척추뼈가 들어오게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엉덩이 위쪽 골반 만나는 점과 다리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엉덩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아기도 아주 시원하고 좋아해요. 자, 다리 뒤쪽도 쭉쭉쭉쭉 해서 발가락 끝까지 한 번 더 엉덩이에서부터 다리 뒤쪽 근육 살살살 쭉쭉쭉쭉 내려오고 이렇게 발가락 자극 끝까지 해주시고 오케이. 자, 예쁘고 건강한 다리. 이거는 남자아기나 여자아기나 둘 다 쭉쭉 뻗은 다리를 위해서는 엄마 이렇게 열심히 마사지 해주세요.